Hello everyone, we are Super Junior! You are watching Billboard. 당연히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싶고요. 이번에는 마마시타 뿐만 아니라 저희 This is Love까지 뭐 멤버들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음악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 많이 참여를 했어서 그쵸. 또 이러한 또 좋은 성과가 있어 있었기 예, 때문에 더 예, 좀 네. 뭔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그렇죠? 기분도 네. 좋고 또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그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많이 또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편집법이 굉장히 조금 원테이크 원씬 같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실수를 했었을 때 그게 굉장히 잘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뮤직비디오였었죠. 네, 네.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고 이렇게 뭐 실명을 거론은 하지 않겠으나 누군가 한 분께서 실수를 한 게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세모 이 대형에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보면서 또 굉장히 저희가 그분의 그 실수를 가지고 또 저희들끼리 또 재밌게 농담했던 또 그런 기억이 납니다. 뭐 신동 씨랑 은혁 씨가 This is Love이랑 그리고 백일몽에 좀 섞어서 두 가지 버전을 내자. 하나는 좀 아름답고 좀 사랑스러운 얘기를 좀 담았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 뒤에는 좀 뭔가 폐허가 되고 그 사람이 지나다녔던 그리고 사랑을 나눴던 그 장소가 좀 이렇게 지나갔던 과거가 돼버리고 해서 그러한 스토리를 들려주려고 저희들끼리도 그렇고 멤버들끼리도 뭐 신동 씨나 은혁 씨가 많이 고생을 많이 했죠. 저는 행복. 아, 행복. 저희 그때 그 프리 허그를 저희가 광장에서 했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참 의미가 깊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10년 뒤 어떤 소리소리 뮤직비디오가 아닌가. 저희가 매일매일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뿐만 아니지만 뭐 미주 쪽에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도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작년에 갔었던 저희 또 남미 쪽도 지금 개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 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. 여러분들께서도 멀리 있으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This is Love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고요. 백일몽도 네. 또 우리 슈퍼주니어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고요. 또 내년 한 해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2015년도 한 해에도 정말 계획들을 많이 많이 짜서 많은 일들이 또 이루어지는 또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우리 슈퍼주니어 와요.